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쥐는 한동이 두 무릎에다가 총을 한 박씩 먹이고는 미인을 얻었었는데, 그리고 한동안은 그 리핑이 친구와 함께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연애질에 아주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이 리핑이 친구들은 다들 결혼을 했었고 애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함께 다녀도 되냐고요? 네, 사실 중국에서 가정 조건이 좋은 집안에서는 성격이 고분고분하고 일 잘하는 남자를 데려다가 이 사위로 삼는 집안이 그렇게도 많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대리사위 제도겠는데, 하여 이 리핑이 친구 또한 남편이 있긴 했었지만 직소리도 못 냈었고 맨날 밖에서 짱쥔과 마음대로 다녀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을 쏜 짱쥔은 이렇게 달달하게 잘 보내는 한편 두 무릎에 총을 맞은 한둥 쪽은 달랐었는데, 한둥이 입원한 병원 호실 밖에 복도에는 이 수십 명이 깡패놈들이 우르르 뭉쳐서는 담배질을 뻑뻑 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안에서 담배질이라니 이 상상도 안 되겠는데, 그 병원 호실 안에 있는 조폭 두목이 워낙에 웬만큼 센 놈이 아니었으니 이 그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한둥이 누워있는 병원 침대 곁에는 한 덩치가 쫙 서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어대고 있었는데, 이어 들어온 의사가 그 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 혹시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이 한둥이라는 환자 두 무릎에 총을 맞았는데 천만다행인 거는 그 중에 이 오른쪽 다리는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무릎은 이 총알이 조금 비껴 맞아서 회복될 수 있겠는데, 근데 저 왼쪽 다리는 아마도 뭐? 그러자 말입니다. 그 덩치는 다짜고짜 권총을 빼서 그 의사의 다리 쪽에다가 조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의사야, 내 말 깊게 새겨들어둬래. 내는 한둥이 동생 한룽이다. 만약 너가 내 형이 왼쪽 다리를 치료를 못하재야? 네, 그러면 너의 그 왼쪽 다리도 똑같이 박살내 줄 거다. 알았니? 네, 이 한둥이란 놈 또한 웬만한 깡이 아니었었는데 왜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놈이 성격은 웬남과 거의 비슷비슷했었습니다. 한다면 무조건 하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난강 구역의 기차역은 역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 수십만 명의 여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그 기차역 일대를 꽉 주름잡고 있는 강바즈 쪼웨나니 아지트 앞에는 이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서는 건달 세 명이 척척 내렸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바로 이 한룽이었었는데, 한룽은 담배 한 대를 딱 피우면서 위쪽에 2층으로 한참 동안 올려보더니,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 혼자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형님의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자 부하 두 놈은 깜짝 놀랐는데, 형님 저놈들은 이 악랄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놈들이랍니다. 근데 그런 놈들한테 혼자서 올라간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형님. 하지만 한룽은 이 손을 휙휙 젓고는 담배불을 툭 끄고서 혼자서 성큼성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위쪽의 2층 쪽은 어떠했을까요? 그날 마침 저 부스와 하이타오 그리고 짱쥔이 없었고 이 나머지 놈들은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아지트에는 이 밥을 해주는 아줌마가 따로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리들을 해서는 금방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짱쥔 이놈 이거 이제 맨날 단독으로 행동질이야 이거? 아니 이놈은 뭐 조직생활 정신이란 게 없는 놈이라니? 맨날 혼자서 여자에 빠져서 싸돌아다니다니. 이는 당리창이었었는데 사실 요즘 맨날 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짱쥔이 아니라 이 자기가 나서서 한둥을 박살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찔한 몸매 리핑이 친구는 자신이 것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리핑이 친구는 그 짱쥔한테 겁나 두꺼운 금팔찌를 선물해줬다고 하는데, 아니 지가 좋아하는 철석철석은 또 지 마음대로 다 하고 거기에다가 금붙이까지 선물 받다니요. 그 용대가리 로 만들어진 굵디굵은 금팔찌를 이 대놓고 자랑질해 대는 짱쥔 이놈이 너무나도 시기 질투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당이창이 툴툴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한룽이었었는데 그래도 예의를 지키면서 노크를 똑똑 하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누구냐는 웬만한 일당들이 문 어구를 바라보자 이 웬 놈이 그냥 혼자서 달랑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 다들 대수롭지 않게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였었는데, 내가 누구냐고, 내 한룽 건축회사의 사장 한룽이다. 여기 어나 쪼웬나니야. 하지만
저에 나는 계속해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였었는데 이 린한창이 척 일어나서 거들먹 거들먹 거리며 얘기를 하는데 저에 나니 누구냐고 하, 니까지게 우리 난 걸 알아서 뭐하게 응? 너 그만한 멘즈가 되니? 시끄러우니까 그냥 돌아가! 사실 그 시절에는 말이죠 저의 난이 명성이 너무나도 자자하여서 가끔씩은 이렇게 외난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놈들도 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롱은 다들 난간 기차역에 저의 난 일당이 배운 게 없고 무식한 놈들만 모였다고 하던데 딱 그러하네 내 친형이 어제 떠올리의 술집에서 두 무릎을 당했다 그게 니 놈들이 한 짓이 맞지? 아야야야야 요놈 봐라 요거 니 뭐 지금 복수를 하러 찾아왔다는 게야? 야바고 당리창이고 싸화고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권총들을 찰컹찰컹 빼드는데 하지만 어라? 니 혼자 왔니? 혼자서 감히 우리 아지트로 기어들어왔다고? 린한창이 잽싸게 문 밖으로 달려가서 이 확인을 해봐도 이놈은 혼자가 맞았었고 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하게 척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담배 한 대를 꺼내서 이 입에 물건을 불까지 붙이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쭈 요놈 봐라 그제야 외난이 이 흥취를 가지면서 한롱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데 그래 내가 저 외난이다 어제 너희 형 두 다리에 총을 쏜 것도 우리가 맞고 응? 그래서 뭘 어쩌려고 이렇게 혼자서 찾아온 게야 외난은 이미 이 한롱이라 놈이 첫 인상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 누가 감히 이 적진으로 혼자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어디 웬만한 적진인가요 온통 살인마들이 득실대고 있는 저 외난 일당이 아지트 안으로 혼자서 쳐들어왔다? 어허 요놈 요거 재밌는 놈인데 하지만 한롱은 이 두 눈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입을 여는데 내는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른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우리 당당하게 한판 붙자 어떠야 내 오후에 저 위쪽에 후랑구역에 들어가자마자 이 산골짜기를 알지 너가 부를 수 있는 만큼 사람들 다 불러라 내도 사람을 다 불러서 내 오후 3시에 그 산골짜기 안에서 한 붙는 거다 되니? 그리고 우리 다들 총기는 쓰지 말고 진정한 싸네들답게 이 재래식 무리 싸움 어떠야? 너 담백이 되니? 뭐? 그러자 한참 동안 이 멍해던 외나 일당들은 그제 하하하 하고 아주 다들 신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뭐야? 지금 감히 우리랑 이 정정당당하게 백병전을 해보겠다는 게야?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너가 사람을 다 불러라. 그리고 내도 아는 사람 다 불러서 우리 당당하게 한판 붙자. 근데 이 총기들 같은 화력이 있는 무기들은 쓰지 말고 칼이나 몽둥이처럼 이 냉병기로 한 붙자. 이러한 싸움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데 전에 초스나 리정광 시대에는 그러한 낭만이 있었지만 그 뒤에 다들 총기들을 쓰지 누가 칼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이야 재밌겠다 야 웬나나 우리 한번 해보자 내 오랜만에 이 칼솜씨를 한번 제대로 날려봐야 되는가? 당리장이 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어있던 날이 시퍼렇게 선 긴 칼을 쫙 빼드는 거였었는데 이어 아바바 아바바바바바바 야바 또한 이 벽에 걸어두었던 쌍도끼를 확 잡아내리면서 윙윙 하고 도끼질을 해보는 거였었는데 이 로방즈는 자신이 쇠망치를 찾아내고 요 수건으로 싹싹 닦아내고 있었고 왕후권은 긴 송곳을 찾아내며 다들 뭐 들떠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이 요즘 맨날 권총질이나 하며 싸워왔었는데 오랜만에 냉병기로 싸운다고? 그 전에 제일 처음으로 이 흑사회 바닥에 발을 붙일 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들 아주 신나서 들떠있는데 그러자 한룽 이놈은 그 놈들이 신나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거 뭐 하는 놈들이죠? 아니 뭐 칼로 맞으면 안 죽기라도 한답니까? 그렇게 칼 싸움을 하자는데 이놈들은 뭐가 이리도 신난 거죠? 이거 왜 나는 알았다 한룽이라고 했지 내 니놈이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일에 우리 한 시원하게 한 붙어보자 이어 그날 밤 웬날 일당들은 이 다들 모여 앉아서 의논을 하는데 왜냐면 낮에 류수왕을 보고 이미 한룽에 대해서 잘 알아봐라고 했으니 말이었지 난 그 내가 잘 알아봤는데 그 한룽이란 놈이 웬만한 놈이 아니더라고 특히 그놈들 조직은 이 무식한 재래식 전투에서 제일 날뛴다더라 저번에 이놈이 핑팡구역이 한 나이트와 이 모순이
챙겨서 한판 붙었었거든. 근데 이 한룡이란 놈이 글쎄 거의 100여 명이나 되는 건다들을 불러다가 그 나이트를 아주 아작을 내버렸다는 게 아니겠니? 한룡이 입만 뻐긋하면 이 비수를 거머쥐고 달려드는 칼잡이들이 100여 명은 거뜬하게 된단다. 우리네 이 권총을 아이쓰고 백병전을 하게 되면 밀릴 것 같은데? 아이무 이 쩌후스 형님을 불러서 다른 지역의 형제들까지 다 불러드릴까? 쩌후스한테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난다긴다 하는 주먹들이 있었는데 만약 이놈들을 끌어모으면 큰 힘이 되겠는데. 하지만 왜 나는 아이다 아이야 뭐 떼익하면 쓰거를 부르고 떼익하면 쓰거를 부르고 그럼 우리 조직이 맨즈가 뭐가 되겠니? 응? 쩌후스 형님이 없으면 뭐 우리끼리는 안되기라도 한다냐? 요번 싸움은 우리끼리 한다. 물론 재래식 전투가 무서운 놈들은 요번에 빠져도 된다. 네 요번에는 아이 말릴게. 네 하지만 이러할 때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류수왕은 말도 안해도 이 자동으로 빠지는 놈이겠지만요. 그래 왜 나나 쩌후스 형님 부르지 말라. 놈들이 100명이면 뭐 우리 10명이서 요 똘똘 뭉쳐서 그 중에 대여섯 놈만 찍어 눕히면 들어가도 헤. 그놈들은 다들 그냥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게 돼 있어. 너희네 아직 이 탕리창 형님이 어떠한 분인 거 잘 모르고 있지. 내 리정광을 이어서 흥룡강에서 이 제일 칼잡이다 이놈들아. 탕리창이 자신이 긴 칼을 쓱쓱 만지면서 우쭐우쭐거리고 있는데 네 물론 뭐 뻥이 많이 섞이긴 했겠지만 탕리창 이놈이 원래 주요 전투 방식이 바로 칼잡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 탕리창이 칼솜씨를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말이죠 이 재래식 백병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한 놈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난강기차기 도끼쟁이 짱준이 아니겠습니까? 짱준이란 놈은 또 밖에서 리핑이 친구와 철썩철썩이느라고 아지트에도 없었는데 이어 왜 짱준이니 너 오늘 밤은 좀 체력을 아껴라. 응? 너무 철썩철썩이지 말라 이 말이다. 저번에 술집에서 그 우리한테 당한 놈이 동생이 찾아왔더라. 내 총기들을 쓰지 말고 이 냉병기들로 재래식 백병전을 하자고 하는데 함 제대로 붙어줘야지. 그래? 그러자 짱준이 놈도 아주 제대로 신나서 펄쩍펄쩍 뛰는데 그래 좋다야. 야 내 장천 형님이 준 도끼를 너무 아이써서 녹이 쓸 뻔했었는데 그 너무나도 잘 됐네. 그래 내 내일에 무조건 간다. 그리고 이 내일에는 내가 대가리를 설 테니까 니는 뒤로 빠져 있어라 알았니? 네 이놈들은 지금 아직 한룡이 실력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이렇게도 나대고 있는 건데 이어 바로 이튿날 점심시간인데 웬나 일당은 또 아지트에서 돼지 족발을 몇십 근을 사놓고는 와작와작 뜯어먹는데 이놈들은 무리 싸움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왕창 먹어주고 싸우러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무리 싸움이란 게 워낙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아마 이 점심 식사가 마지막 한 끼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야야 쭉쭉 마셔도 되라. 어? 오늘이 이 백병전은 이 웬만한 전쟁이 아닐 거다. 다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그놈들 아주 다 찢어버리자. 어? 그렇게 웬만히 멋있게 연설을 해대고 있는데 삘리리 웬만히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누이게요? 그러자 아 난꺼이십니까? 낸다네 뚜하이밍이요. 이 뚜하이밍 기억나시죠? 전에 웬난과 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항복을 하였었고 이제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자 아 네 민거가 어쩐 일로 이 전화를 다 주시고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급급한 얘기가 나오는데 난거 지금 어딥니까? 혹시 아지트십니까? 제가 지금 난거의 아지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 저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예? 예? 뭐요? 민거 혹시 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에헤 웬나 형님에 오늘 그 떠올리 한룡 조직이라 확 붙는다면서요. 아니 그것도 재래식 백병전으로 이 강호 바닥에 이미 소문이 쫙 다 퍼졌습니다. 한룡 그놈이 이 웬만한 놈이 아닙니다 웬나 형님에. 제가 비록 큰 힘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 웬난 형님이 오른팔이 돼줘야겠죠. 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요. 뭐라고? 그러자 웬난은 멍해지는데 이는 뭐 술자리를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무리 싸움인데 이러한 곳에 뚜하이밍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뛰어온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동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웬난은 순간 이 가슴 쪽이 물컹해놨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똑똑하고 뚜하이밍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웬난 난거 탕리창 창거 야바 빠거 다 있었네요? 근데 이 우리 짱쥔 쥔거는 어디 있죠? 그러자
그놈은 요즘 이 찰싹찰싹 떡의 눈이 멀어서 우리 의 형제들과 안 놉니다. 자, 두하이밍 형님의 요번에 이 성의는 제 이 가슴 깊이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못하는데 나의 이 모든 뜻은 다 이 술잔 안에 담기도 할게요. 자, 건배하시죠. 그렇게 두하이밍은 웬나 일당 두고 또 술자리를 한참 동안 가졌다고 합니다. 웬나 형님 부끄럽지만 제 수중에 지금 부하들 50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 붙기로 한 약속 장소 쪽으로 움직여서 이미 그쪽에서 집합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큰 힘이 되지 못하겠지만 내 얘기를 해놨습니다. 만약 오늘 그 누가 도망을 치게 되면은 아예 이 바닥에서 묻어둘 거라고요. 오늘 우리 쪽 애들 무조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자 웬나는 그 두하이밍이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면서 술을 더 권해주는데 이러한 시기에 50명이 어딥니까? 인원수도 인원수겠지만 그 마음이 더 고맙겠죠. 그렇게 다들 기분 좋게 술 한 잔 빨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득 문 밖에서 빵빵 빵빵빵 하고 이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귀를 째지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이거 한 대도 아니고 대여섯 대의 차량으로 빵빵빵 대고 있는데 이 귀가 째질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뭐야 누가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설마 한룸 그놈들이 이곳으로 쳐들어온 거야? 야들아 연장 챙기고 내려가자! 웬만한 일당들은 다들 자신이 연장들을 확 빼들고는 우르르 내려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아지트 앞에는 벤츠 한 대와 산타나 차량 네 대가 이 꼬리 꼬리를 무고 척 있었는데 이곳에서 빵빵빵 하고 경적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였었는데 또한 그 검은색 차량들 앞에는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한 건달 놈들 20명에서 이 한 줄로 쫙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네 어나야? 어? 대가리가 뉘게야? 혹시 한룸 그놈이야? 빨리 나와 보라고 해라! 웬나니 비수를 꽉 거머쥐고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말입니다. 그 제일 앞에 서있던 벤츠 차문이 철컹 열리면서 검은색 양복을 쫙 빼입은 한 분위기가 있는 놈이 처음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게 누구야? 어? 내 서판구에게 강바스 왕주인입니다 이놈아! 응? 주인인? 이놈이 왜? 왜 나는 순간 멍해지는데 혹시 왕주인 기억나십니까? 왕주인은 지금 2023년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그야말로 중국 강호바닥에서의 화석 같은 존재인데 전에 왜나 일당과 한판 붙었지만 힘이 딸려서 투항을 했었으며 그 뒤에는 별로 왕래도 없던 놈이었다고 하는데 왕주인이? 너가 왜? 무슨 볼일이라도 있니? 왜 나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해 하는데 하지만 왕주인이 얼굴에는 계속하여 웃음기 하나 없었고 그 자신이 양복 안쪽 호주머니에서 황금색 나는 담배통을 꺼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통 안에서 시가 담배 한 대를 뽑아서 자신이 입에 척 물고는 이 나머지 담배통을 통째로 그 외나한테 툭 던져주는 거였다는데 이어 야들아 뭐하니 인사해라. 주인이 한마디가 끝나자 그의 20명이 양복 입은 조폭들은 다들 외나한테 형님 하고 경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주인이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저 외난 난거 그 오늘 떠올리 한룽이라 한파 붙는다면서 그래서 이 주인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 왜냐고 난강구에게 강바스 쪼에나니 누이기야. 나이 주인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나이인데 그 한룽이나 붙는다는데 멘즈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내 서팡이 주인이 웬난 곁에 서주려고 찾아온 게요. 뭐요? 웬난 순간 이 너무나도 감동을 먹어서 울컥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주인이 그 전에 웬나한테 당했었는데 이렇게 주동적으로 도와주러 왔다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아닌데 왕주인이 이 정도로 마음이 넓고 이 그릇이 큰 놈이었었으니 그 험악한 강호 바닥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비록 전에 웬난과 한바탕 싸웠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웬난이 멋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이제 기회가 되면은 친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강호 바닥에서 전화기 웬난과 한룽이 재래식 백병전을 푸는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러한 기회에 나서서 도와주게 되면은 그야말로 설중송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웬난은 기분이 아주 좋아서 아주 싱글벙글해 있는데 자자 올라가서 한 잔씩 빱시다. 주인 형님이 이 20명까지 있으면 우리가 거의 80명이나 되는데 하아
나 이 쪼에 나니 이렇게다 많은 형제들과 어깨를 맞대고 싸우다니 참으로 이거 그러자 이때 에헤 주인이 삐죽삐죽 거리는데 뭐요 20명이요 지금 내 서판구역이 왕주인을 맨즈를 너무 아이 주는 게 아니요 이 20명은 내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보디가드이고 그 약속 장소에 내 이미 100여 명의 부하들을 따로 보내놨어 뭐요? 또 100명이 더 있다고요? 그러자 외나 일당과 두하이밍은 멍해지는데요. 이 서판구역의 주인은 정계 쪽에서도 빽이 빵빵하다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흑사회 바닥에서도 이리도 세다고? 기억나시나요? 주인이 전에 그 기차역 경찰서장 옌총밍을 귓바망이 한 대로 후려갈겨도 이 경찰서장이란 놈이 찍소리도 못 냈었는데 그야말로 이 주인은 그 시대 문무를 모두 다 겸비한 대흑사회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때 한룡 쪽은 어떠했을까요? 이번 전쟁은 보나마나 이 수백 명이 막 뒤엉켜서 맞붙게 되는 대난투가 되겠는데 대체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